자, 보안의 중요성을 오늘은 강조하고 수혜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건강한 아침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왜요? 네? 오늘 불기둥 뽑는 날입니다. 아, 제 의상 때문에요. 아, 네네네. 불기둥을 계속 뽑으면 좋겠죠. 네. 오늘은 왜 보안이에요? 일단 갑자기 인텔리안 테크까지 날아갔더라고요 이제. 아, 네.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네. 앨런 머스크는 네네.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차지한 게 지금 이제 지상에서 한 550km 거기를 차지한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5년 정도 되면 통신 위성이 수명이 다하는데 그거를 승리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우주 쓰레기 군이 치우는 지금 기술이 네. 다 발달이 안 됐고 네. 그 속도가 엄청 빨리 돌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잡아서 끌어내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결국 어떻게 처리할까? 왜냐하면 스타링크라는 사업이 550km에다가 촘촘하게 통신위성을 엄청 많이 박아서 지금 5G, 4G 잘 안 터지는 도서 산간 지방에서도 네. 인터넷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게 550km는 거기서 이제 만약에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타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부분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는 스타링크 사업으로 먼저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1100km 정도 가서 거기서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몇 km에서 하느냐는 좀 다른데 둘 다 똑같은 거는 촘촘하게 통신위성을 박아 가지고 저기 섬이나 이런 좀 기지국이 별로 없는 산속 이런 데서도 이제 인터넷 안 터져서 막 통신 이거 뭐 안테나 들고 돌아다니는 일이 없게 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6G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6G가 또 되면 이제 뭐 우리 드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인데 이제 날개 달린 차들 있잖아요. UAM이라고 불러요. 아, 예. 근데 그런 것들은 통신 데이터량을 엄청 많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네. 지상 쪽으로 주고받으면 방해가 많아서 우주에 있는 위성이랑 주고받아야 된다. 어쨌든 지금 이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량이 많아지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보안이 커버해야 되는 영역도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6G 관련주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까지 갔으니까 아, 이제는 보안까지 가지 않겠냐. 아. 그런 거예요. 아, 뭔가 통신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뭐 해커들도 늘어나고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만큼 보안의 그 IT 기술이나 어떤 통신업의 발달과 함께 보안의 필요성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회사들이 주시장에 뭐가 있어요? 네, 일단 4차 산업혁명 자꾸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보니까 네. 지식백과를 찾아봤거든요. 네. 1784년에 그 증기기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네. 증기기관차 네. 영국에서 네. 그거 생긴 게 거기부터 1차 산업혁명이래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1870년대 연도까지 다 아셨어요? 아니, 몰라, 학교 다닐 때 저희 시험 많이 보지 아, 않았습니까? 그 언제적 얘기? 동네는 시험 안 봤습니까? 언제적 얘기예요? 1870년대. 얼마 안 지났는데요? 그래요? 1870년대는 네.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네. 이게 2차 산업혁명이래요. 네. 그리고 69년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정보화 사회. 이게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네. 활용해서 가상세계가 나오는 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래요. 근데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 그 시대가 오면은 이제 다 자동화가 되고 로봇이 생겨요.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 청소 아주머니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대형 쇼핑몰에 갔는데 바닥을 닦으시는 청소 아주머니들이 아. 한 다섯, 여섯 명이 닦으셨는데 아.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자동 로봇이 그걸 닦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아예 얼굴이 없으시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시대가 오면은 예.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더 늘어나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 되게 간단한 네. 얘기만 드려도 네, 아까 네. 그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은 어떤 해커가 그 로봇을 해킹한 거예요. 원래 그 로봇이 사람이나 기둥이나 이런 물질, 장애물이 오면 자동으로 자기가 피하거든요, 인공지능으로. 나쁜 애가 나쁜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갖다 박아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 쇼핑몰이면 대표면 다 줄줄이 사탕으로 불려가는 거 아니에요. 인명사고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했을 때는 그 작업반장이 명령하면 되겠죠. 작업반장이 모아놓고 아주머니 왜 똑바로 안 해서 걸레를 지금 뭐 사람한테 다리를 치게 하냐고 이러면 되는데 예. 로봇이 돼버리면은 해커가 그냥 그 명령어를 내려가지고 그 조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보안에 필요성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4G일 때보다 5G일 때 또 6G일 때 그리고 로봇이 많아지고 인공지능이 많아지고 이럴 때마다 보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안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어떤 화두가 되는 이런 아이템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필수적으로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SSR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보안 기업과는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보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물리적 보안이라고 네. S1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보안도 우리는 보안 기업은 SN을 떠올리는데 그렇죠. 경비가 지키는 그런 물리적 그거랑 보안. 아닌 이거 거죠. 말고 네트워크 네. 보안이라든가 네. 인터넷 보안이라든가 이쪽 통신 하는 관련한 보안 물리적 회사. 보안도 물론 늘어날 거예요. 물리적 보안도 뭐 1인 가구가 늘어나거나 사회적인 범죄가 늘어나거나 뭐 지금 굉장히 돌 아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비, 학교폭력 이런 것 때문에 아. 물리적인 보안도 늘어나서 S1 같은 업체도 예. 지금 좋은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물리적 보안이 그렇죠. 아닌 예. 네트워크나 이런 쪽 보안이에요. 네트워크 보안. 예. 그래서 SSR 그리고 먼저 보려고 하는데 관련 기업이 몇 개 또 뭐 있어요? 되게 많아요. 뭐 안랩도 대표적이고 그렇죠. 안랩 너무 근데 그 좀 정치 관련주로 엮여갖고 수급이 다 꼬여버려서 그런데 네. 그것도 그렇고 예. 많이 있어요. 예. 윈스도 있고 윈스테크네. 예. 옛날에 그 아프리카 TV랑 윈스테크네랑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윈스로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그 SSR 먼저 할 텐데 이거는 네. 취약점 진단 솔루션. 취약점이 뭐냐면 취약점이 컴퓨터에 결함이 생겨서 인가받지 않은 자가 접근을 해버리거나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요게 바로 취약점이라고 불리는데 요 취약점을 커버시켜주는 능력 1위. 그게 SSR이에요. 왜냐면 얘네 SSR은 처음에 세운 게 누가 세웠냐면 해커들이 세웠어요. 예. 근데 해커가 화이트 해커랑 블랙 해커가 있잖아요. 아, SSR이요? 네. 뭐 블랙 해커가 교정기관의 교정을 받아서 화이트 해커로 변신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 사례가. 화이트 해커는 뭐고 블랙 해커는 뭐예요? 화이트 해커는 깨끗한 해커. 아, 이거 마음이 하얀 해커, 그러니까 블랙 해커는 근데, 마음이 시꺼먼 해커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근데, 개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네. 해킹을 하는 것을 블랙 해커라고 그러니까 하고.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선의 해커를 화이트 해커라고 마치 하죠. 그런 거예요. 옛날에 8.15 광복절에 네. 폭주족이 네, 네. 갑자기 마음을 좋게 먹어가지고 예. 화이트 해커. 타이즘도 올려드릴까요? 갑자기? 네. 그래서 폭주족들이 갑자기 레이싱 선수가 된 경우가 들어오셨네요. 아, 이제 슈퍼스타여가지고. 아, 이게 내려갔나요? 옥매무새를 단정하게 해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네. 있는데 어쨌든 네. 처음부터 화이트 해커인 네네. 경우가 좋겠죠. 예. 그래서 화이트 해커가 만든 첫 회사죠, 국내. 근데 SSR이 화이트 해커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 네네. 회사예요. 네. 얘네들이 뭐 하냐면은 최근에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랑 SSR이랑 그 협력을 관계를 구축했는데 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오늘 그 우리 사이트를 털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 털어달라고는 안 하겠는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면 자 털어주세요. 화이트 해커분들 털어주세요. 신한은행 거를 완전 다 털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 터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엄청 발견이 되겠죠. 예. 여기에 있는 화이트 해커들은 네. 상위의 거의 0.1% 수준의 화이트 해커분들이세요. 네. SSR에 있는 해커분들은. 네. 다 털어버려요, 완전히. 예.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의 어떤 취약점들이 굉장히 발생이 되죠. 네. 발견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요런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우리 해커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컨설팅비를 받아요. 컨설팅비를 받고 그 취약점을 막아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받아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모바일, 메일, 뭐 백도어 운영 체계 공략할 수 있는 구멍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발견될 시 SSR이 컨설팅을 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뱅킹 서비스가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 은행이나 예. 한 보험사나 한 카드사만 선택해서 내 모든 계좌를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모든 계좌 이체도 가능하고 다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했을 때 네. 보안에 취약하지 않아?
그럼 내 자산이 요 은행에 있는 것만 털릴 거를 네. 내 은행 거를 싹 다 모아놨는데 은행 보험 카드사를 다 모아놔서 네. 한 곳에서 다 털리면 어떻게? 이런 저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픈뱅킹 서비스니 뭐니 편리해지잖아 사람이. 네. 사람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보안의 위험성도 증대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이제 차단해주고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SSR을 이용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예, 계속 바닥을 기다가 20개월 선 이제 딱 올라와서 그렇죠? 이런 것들. 이 회사가 원형 바닥형. 딱 네. 2년 전 이맘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는 초기에 좀 각광을 받다가 바로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지금 상장가가 상장했을 때 33,850원의 최고가 기록했는데 네. 주가가 지금 7,000원대입니다. 이런 원형 바닥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원형 바닥형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밑에서 완전히 끌고 끌다가 네. 지금 카라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멋있습니다. 지금 너무 슈퍼스타가 되셔가지고 코디분께서 네.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 자체로도 빛나십니다. 네. 존재만으로도. 어쨌든 원형 바닥형으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끌다가 이제 머리를 들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SSR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왜 최근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일단 이게 늘어나고 있죠. 취약점, 그러니까 그 금융사고가 많이 터지고 한번 터지면은 엄청나게 크게 터지고 신뢰도 하락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화이트 해커에게 부탁을 해서 해킹을 당해보는 거죠. 모의 해킹을 당해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취약점을 발견해가지고 미리 방지를 해야지 더 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정말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솔깃한데 왜 이렇게 주가가 그 지지부진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적을 뭐, 보니까 그렇죠. 실적이 네, 뭐 ROE가 다른 업체 같은 업황 내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적자입니다만 워낙 R&D 투자도 많이 하고 실적이 2020년도에 네. 영업이익이 적자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바닥치고 오른 실적이 바닥치고 오르고 기술적으로도 바닥치고 오르고 지금 겹치고 있어요. 지금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11억 적자가 나서 이번 연도 1분기에 마이너스 1억 적자로 줄여놓은 상태예요. 매출액은 두 배로 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그리고 외형도 좀 성장하고 네. 마진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는지 이 지금 기술적인 모습도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네.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몇 개 있었죠. 예를 들어 레이언스도 있었죠. 이런 거죠. 다 기술적으로 아예 분야는 다른데 레이언스는 의료기기잖아요. 네. 치과 의료기기. 이것도 오랫동안 바닥을 기다 돌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티 이런 것도 그러고. 비슷하죠, 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제가 늘 하는 플리토. 얘기입니다만. 전혀 다른 업종에 다른 업종은 상관없어요. 기술적인 이게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요. 근데 분명히 바닥 이런 것들, 아, 예, 뭔가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기술적인 모습은 다 저런 스타일, 그렇죠. 원형 바닥형으로 뭐 도는 스타일들이 예. 네. 보통 실적 턴어라운드하고 도는 모습이 저런 게 나타나거든요. 실적 턴어라운드 됩니까? 작년에 적자 전환한 것이 올해 이번에 아까 보여드렸죠. 예. 턴어라운드 됩니까? 1분기에. 1분기에는 일단 매출액이 두 배 늘었고요. 작년 1분기 11억, 이번 연도 1분기 23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억이었는데 이번 마이너스 1억으로 축소된 상태.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나오는 걸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랐다.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것이 시가총액이 200억 원 정도 수준이고 대부분 그 유통 주식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라는 거. 시총이 작다라는 그쵸. 치명적인 어떤 네, 시총이 예, 그죠.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시총이 너무 적은 거는 괜찮습니까? 감안을 하시라고. 감안하시고, 말씀을 드렸죠. 네, 꼭 기억하시면서 거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가총액이 449억 원이네요. 근데 그 건자재에서도 얘기했는데 보안업체도, 보안업종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안업종이라고 아예 분류해 주지도 않잖아요. 거래소에서.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다 그래요. 그 업종 자체가 작은 업종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업종처럼 스스로 깨고 나와야죠. 임플란트 업종이 종목이 몇 개 안 되고 시가총액이 전체 캐파가 작았지만 요즘에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네. 많이 올려놨죠. 아무래도 해외 수출의 지금. 모멘텀이 있어서 회사 네. 규모가 커진 거겠죠. 자, 다음은 그럼 윈스를 네, 보겠습니다. 윈스는 뭐 그거보다는 네. 큽니다.
그거보다는 크고 지금 뭐 얘는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크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윈스는 좀 또 틀려요. 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5G 하다가 4G를 하다가 5G로 갔을 때 지금 통신사들이 5G 망을 다 뭐 제대로 안 됐다고 욕을 되게 많이 먹긴 했는데 구축을 하는데 4G일 때보다 5G일 때보다 6G로 가면은 데이터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4G일 때보다 5G는 3배가량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보안을 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네. 얘네가 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얘네 이 윈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명 이름이 스나이퍼예요. 스나이퍼. 스나이퍼 시리즈로 나가는 건데 침입 방지 시스템하고 디도스 차단 이런 게 주력이고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보안 관제 시스템을 공급했는데 요즘에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 많은 거 아시죠? 물론 지금 뭐 폐쇄되는 것들은 신뢰도의 문제나 법적인 게 미비해서 폐쇄시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 자잘한 것 중에 해킹당해서 갑자기 어느 날 내 코인이 다 없어졌다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다른 문제도 많은데 거래소 자체 보안이 부실해가지고 해킹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토스나 은행 여기다가 또 침입 방지 시스템을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지금 뱅크 은행 쪽에서 굉장히 편리해지는 상황이 오면은 그만큼 보안의 중요성은 또 대두된다.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또 보안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네. 그래서 윈스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 1위이기 때문에 이 업체의 할 일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네. 보입니다. 아직 오르지가 않았죠. 윈스도 아주 큰 걱정은 바로 정치 관련주의 엮여 있어서 차트가 이런 모양인 거예요. 꼬리가 뭐 위아래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차트도 아, 이게, 굉장히 예, 네. 굉장히 뭐, 차트도 이제 뭐랄 네, 차트의 모양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윈스는 근데 되게 차분하고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렇게 네. 아, 회사 자체는요. 네, 별로 휘둘리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정치 테마에 엮여서 정치 테마에 엮여서 휘둘렸던 업체는 안랩이고요. 윈스는 되게 윈스도 안정적으로 김부겸 관련주 혹은 뭐 유승민 관련주로 분류가 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근데 크지 않았을걸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500개 정도 걸려 있을 거예요. 정치 테마주가 500개 정도 사외이사나 CEO의 동문으로만 엮어도 500개에서 1000개가 걸려요, 지금. 근데 세력이 어떤 걸 움직이느냐인데 사람도 똑같아요. 그 도둑질을 했던 사람하고 같이 도둑질을 하거든요. 표현이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성향, 옛날에 과거에 그런 성향이었던 거를 또 해먹지, 예. 그 원래 그렇지 않은 성향 거를 바꾸긴 어려워요. 근데 기존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SSR과 윈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SSR이 질환지교 시큐리티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시가총액은 작은데 네. 이 보안 쪽 자체가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을 감안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